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재계는 친기업이 이 경제정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세운 해법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지난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한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회복의 첫 걸음은 법인세 등 기업이 내는 각종 세금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선 기존 25%였던 법인세를 22%로 낮춥니다. 작년 기준 연소득 3천억 원 이상 대기업 100여 곳의 법인세가 감면되는데, 정부는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이중 과세 문제도 손을 볼 방침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그런 뭐 연구들은 실증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해외 유보소득에 대한 일시 송환세를 한번 했을 때 그때 실업률이 상당히 내려가서 고용이 올라갔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투자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효율적인 근로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주 52시간 제도 개편 대상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 중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할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할 때는 인적 자원을 좀 쉬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좀 시간을 더줄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337조 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위해 직간접적인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